안녕하세요. 금붕어 키우는 유튜버 하니마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이는 물고기는 금붕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녀석 난쥐입니다. 마트나 여타 수족관에서 보이는 보통의 금붕어들과 달리 동글동글한 몸과 시추나 말티즈 같은 강아지스러운 얼굴 때문에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녀석이기도 하죠. 이 난쥐 머리가 시추나 말티즈 같은 주둥이가 짧은 귀여운 강아지처럼 보이게 하는 게 바로 육혹입니다. 육혹은 원래의 붕어 머리 위로 몽글몽글한 지방 덩어리가 쏟아오르는 걸 말하는데요. 입 주위에 난 육혹과 푸드르 꼬불꼬불한 털 마냥 몽글몽글한 이마의 육혹이 난쥐를 귀엽게 만들어주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육혹은 붕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또 주인이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지방 덩어리이기 때문에 밥을 적게 주면 작아진다고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딱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듯이 난주는 일반적인 금붕어와 다르게 등 지느러미가 없으며 체형이 굉장히 동그랗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일부러 비교적 몸이 길쭉한 녀석으로 데려왔는데 사실 보통 난주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몸이 짧아요. 헤엄을 칠때 보조해줄 수 있는 등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난쥐는 일반적인 금붕어들보다도 더 뒤뚱뒤뚱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이 뒤뚱거리는 헤엄이 더 귀엽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금붕어를 좋아하게 된첫 시작이 바로 난쥐였습니다. 처음 수족관에 갔을 때뭐 이런 금붕어가 다 있지? 싶으면서도 헤엄치는 게 정말 귀엽더라고요. 이 영상 속의 난쥐가 바로 그때 데려온 녀석입니다. 지금 아마 이제 1년 12개월 정도 키웠을 거예요. 2년 거의 다 채워갑니다. 난쥐는 금붕어 중에서도 굉장히 개량이 많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품종의 금붕어에 비해서 성장이 느린 편이에요. 또한 일반적인 금붕어와 달리 생명력도 그렇게 끈질기지 않습니다. 수질을 잘못 관리하셔서 물이 깨지거나 수질이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사태가 오면은 난주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셔야 합니다. 물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키우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 난주는 일반적인 난주하고는 다르게 몸이 길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4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런 높은 가격대의 난주와 달리 그렇게 까다로운 선별을 거치지 않은 그냥 대중 수족관용 난쥐이기 때문에 더 건강할 수도 있고요. 솔직히 덩치가 더 크고 먹성이 좋고 헤엄이 빠른 화금 사이에서도 잘 사는 거 보면은 보통 난쥐보다는 튼튼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난쥐들은 다른 품종의 금붕어와는 합사를 절대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금붕어들이 자기보다 헤엄을 잘못 치는 난쥐를 공격해 눈알이 빠진다거나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절대로 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예요. 지금은 이제 이 녀석이 하얀색이 더 많지만 원래는 붉은색이 더 많았습니다. 육혹도 거의 없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훨씬 통통해지고 붉은색은 빠졌으며 겨울을 거치면서 육혹도 많이 붙었네요. 생각보다 더잘 키운 것 같아서 이 녀석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수온이 낮기 때문에 밥을 열흘에 한 번만 급이해서 따로 밥 주는 장면은 찍지 못했어요. 하지만 보통 온화한 날씨에 요 난쥐를 비롯한 금붕어들에게 밥을 주러 다가가면 마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이 녀석들도 물장구를 치면서 난리법석을 떨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정말 이 금붕어들이 물고기 중에서도 물강아지스럽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외형도 귀엽고 행동도 물강아지스럽고 정을 붙일 수 있는 물고기로는 정말 최고인 듯합니다. 여러분도 여건이 되신다면 한 번쯤은 난쥐 같은 금붕어를 키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금붕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